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죠. 진현지 캐스터. 네, 연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하기 참 어려우시죠? 당분간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2도, 대구가 8.8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동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해안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